그거 하세요? 하스스톤은 아까 잠깐 했는데 양치하면서 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양치를 엄청 오래 하는데 하스스톤은 오른손만 하면 되니까 왼손으로 계속 양치를 해요. 이거 안 눌리네. 근데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요? 저 하스스톤은 그 오리지널이랑 뭐 대마상 시합 있을 때만 좀 해봤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 어느 순간 하스스톤한테 이거 완전 낭비 아니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어? 영웅이 왜 둘밖에 없어? 전장 보너스 잠금해줘. 어떡해.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아 이거 해. 왜 내 목소리가 두 번 들리지? 이거 영웅은 뭐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사나? 아 영웅 자체는 랜덤으로 할 수, 다 할 수 있나? 뭐 로테이션이 있나? 어 이러면 뭐야? 7대 7 7명이서 하나? 와 뭐야? 외국인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글로벌 게임이었어? 아 나 어떡하죠? 3코 게임당 한 번 아구나 할 수 있는 황금으로 만듭니다. 아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로봇으로 가자. 저 로봇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고 다칠걸? 저 로봇 되게 좋아해요. 네, 시작될 때 공격력 1 얻습니다라고 쳐요. 이거는 한 턴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친구들 옵션이나 보자. 꿈 천문 용족 추가 고용하고 1-1 부여 하수인을 판 후에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야수할 때 1, 2 부여. 내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저 사람 두 명이야. 뭐야 이게 어떻게 돼. 뭐야. 뭐냐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다 레벨업해? 나 레벨업 왜 못해. 아 되는구나. 로봇 없으니까 사죠. 어 로봇 없어. 아 공격력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2, 3, 4, 5, 6 되나보다. 근데 다음 친구가 엄청 많은 거 갖고 있으면 어떡해. 센 거 어, 너무 좋은데? 무적이로 그냥 진 거 같아. 나는 3코에 하루에 한 게임 다 한 번밖에 못하는데 이건 그냥 계속 높은 등급이던데. 어 이겼다. 아니구나 동점이구나 이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한도 안 괜찮아요. 동물원 로봇. 나 로봇 더 없어? 로봇 갖고 싶어요. 나 옛날부터 로봇 되게 좋아했어요. 로봇 장난감. 아 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용 살걸. 이럴 거면 허 참나 이럴 줄 알았으면 용이나 살걸 그랬어. 근데 이 공격력이 5면 뭐해? 그 기본 공격력 자체는 2인데 어떡하는겨? 어떡하는겨? 어떻게 해야 되는겨? 이거 한번 써? 이거 쓰면 아니야 완전 낭비 중 낭비 중 낭비 전문가야.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말이 돼? 3, 4, 5, 2, 3인데 나는 어떻게 이거 안 쓰면 지는 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이야? 아 근데 로봇도 없어요. 아니 로봇이 어. 아 용족이구나. 야 아이 뭐 내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아 용 로봇 아하 도깽이 도깽이 아니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3원 써서 콩콩이 하나 해봐야 1 1이잖아 콩깽이 많이 내면 뭐 3, 3, 5, 5 하겠는데 콩깽이가 자체적으로 하나인데 콩깽이 이걸 어떻게 해? 아 얘를 다시 댈 순 없나? 가져왔다 다시 대? 그럴 순 없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차단 못하나 이거? 나 비꼬는데? 오 4일 4일 4일이다 되게 약한 편이긴 하네. 미치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 이걸 아니 나는 초반에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지? 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초반 고용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러지? 아 실험해보자. 가져와. 아 팔 수밖에 없구나. 아 왜 계속 이렇게만 나와. 돈 없어. 야 이거 어떡하라고. 뭐야. 아 이게 로봇이 입지가 좀 없나? 로봇이 입지가 없어가지고 그 아 살 수 있는 로봇은 초반에 또 다 샀는데 거의? 어떻게 된 거야? 일일이 두 개야. 솔직히 말해서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아 근데 진짜 난 이해가 안 돼요. 얘네들은 다 지속 능력 1코에 계속 쓸 수 있는데 나는 한 게임당 한 번밖에 못 쓰는 게 영웅 능력이야.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걸로 막 엄청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뭐를 강화하면 엄청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 될까? 아 이거 봐요! 77533인데 나는 111133이야. 뭐 처음 하는데 뭘 바라긴 합니까만. 근데 이러면 기권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기권하고 가도 되지 않나? 너무 어렵다. 아 처음이니까 처음은 그냥 적응이나 해보죠. 적응은 솔직히 이미 했어. 이 게임 특징이죠. 시작은 굉장히 간단해. 시작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기는 단순해. 근데 이 뒤로 어떻게 할지가 문제지. 사실 말해선 너 그냥 종이방패 나사 블링 깡통 팔면 얼마야? 팔면 얼마야? 1원. 멍청이 짓 했어. 팔면 1원이었어. 어차피 돈은 없는데 말입니다. 어렵다. 어렵기도 하고 약간 운도 당연히 있겠죠. 초반에 나는 뭐 기계를 뽑았는데 상대는 우연히 초반에 기계를 잡기 좋은 카드를 뽑던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와! 아니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돈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이런 거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더 처맞기 전에 이건 한번 해야겠다. 부자가 될 거야! 한번은 써야겠다. 사고 내고 황금! 뇨호!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 이대로 계속 하라고요? 우리 밥아저씨 나 비꼬는 게 분명해. 이 사람은 종류별로 있다. 아 이거 그거구나. 용, 야수, 기계 다 섞으면서 세지는 거. 몇번 위키 찾아본 기억이 나네. 조금 배등대등 싸운다. 그죠? 쪼꼬뽀 1승! 1승! 어떠세요? 이 사람아. 근데 게임이 신기하다. 아까 2등인 사람이었는데 2등이었는데 맨 꼴등이 한번 이기기까지 해. 좀 신기하다 이건. 좀 신기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역전은 허용된다는 게 좀 신기해. 와 이거 재밌겠다. 근데 기계를 소환할 수가 없네. 아 있지? 뇨! 그리고 두 개를 팔아야 돼. 얘랑 얘랑 얘 팔고 그래!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이것도 좋은데? 합도천! 쎄다. 그리고 이걸 좀 초반에부터 갖고 있었으면 아군 하수인이 계속 뿅뿅뿅뿅뿅 이렇게 세질 수 있었네.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난죽택 아닐까? 뿌릉이! 뇽! 그냥 좋지 않을까? 계속 얘 맞고 뭐 소환되고 얘는 계속 뭐 효과 맞고 그냥 뿅뿅 알아서 되겠지? 이것도 좋겠다. 알려! 어차피 이번 턴이 끝나겠지만
감정 표현도 안 되네. 너무해. 강제로 좀 시간이 길긴 하다. 강제로. 어? 이겼어. 대박. 대박. 이걸 어떻게 이기냐? 어? 어? 야호! 와, 동점인 게 또 어디야. 야호! 이거 좋아 보여. 이거 사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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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과강 로봇도 합체, 합체, 어? 아, 얘는 합체 안 되네. 오! 오! 도발과 119열에. 대박 좋을 것 같아. 아르고스에! 이러면 괜찮겠지? 1분이나 걸리네, 근데 이게. 어,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능으로 한 명 황금 카드 만들고 나서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꼴등이든 아니든. 어? 아, 나 부릉이 효과 발동 안 됐구나. 공간 없어서. 안 돼! 안 돼! 키카드 다 죽는다. 중요한 아이들 다 죽어. 아, 이게 역전의 요소가 엄청 많구나. 막 맨 위에 있던 사람이 맨 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럼 짝없이 죽었지만 나는. 아, 이게 진짜 막 엄청 휙휙 변하네. 전쟁 전 상황이 상황이 나름 갓겜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네. 어, 뭔가 느낌 알 것 같아. 근데 게임이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겨도 좋은 거 없고 져도 나쁜 거 없어. 아, 내가 그래서 하스스톤을 하다 말았나 보다. 그럼 왜?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말았나 보다. 아니, 아무런 뭐 뭔가 없어. 나 솔직히 왠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 좋지. 그럼 이번엔 천상의 보호막 하면 좋은 애들로 한번 잡아보자. 그게 뭘까? 나 근데 로봇은 이번에 하지 말고 도발? 공격력 부여? 악마! 천보 악마를 해보자. 아! 아! 이거 초반에 좋네. 아, 좀 집중하게 된다, 뭔가. 그리고 똑분 괜찮겠지? 이러고 다음에 업하자. 아, 이것도 한번 해야 될 텐데. 천보 거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으아, 이겼다. 아, 근데 이게 이 한 번 두 번 이기는, 어, 뭐야, 나랑 능력이 같아. 이 한두 번 이기는 걸로 좋아할 건 아니다. 이게 게임 보니까 분석을 좀 해보니까 뭐, 어, 이거 하나 팔고 천보 할 거니까 얘. 아싸 아싸, 이거 좋아. 오, 리치왕 환생. 오! 이겼어! 우와! 와, 초코퍼 계속 이겨. 개 잘하죠? 짱 잘하죠? 다 이겼어. 다 이겼어! 그리고서 용으로 바꿀까? 무작위 저 카스윈에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몇 주는지를 모르네? 강화! 몰라, 강화시켜. 강화시키고 말아. 어, 초코버 3등! 이야. 이야. 초코버 좀 하죠. 근데 슬슬, 어? 누구 나갔나 보다. 그냥 꽁승이네, 꽁승. 야호! 아무튼 이김. 이겼으면 됐지. 도발, 메아리, 인프, 소환. 7원 너무 비싸. 벌목기 하나 사서 뇨? 뇨 뇨. 어? 아용멀. 아용멀 업종. 그리고 천부 부여 뇨. 잘했어. 이대로 돌려보자. 헉, 뭐야?
아니 피해를 3 주는구나. 그냥 피해를 줍니다래서 피해를 몇 주는지 몰랐는데 피해를 3 주네. 와또 이겼어. 쪼꼬뽀 1등. 쪼꼬뽀 잘하죠? 두 번째 판만에 지금 1등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은 걱정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 이거 또 사. 걱정된다.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부담되게. 이렇게 떠오자. 이렇게. 괜찮죠? 할 만할 것 같은데 이대로? 이제 기다리다 보면 할 만하지 않을까? 이제 돌려보자. 뭐 되던지 말던지 하겠죠. 조용히 해. 시끄러. 쪼꼬뽀 1등이라고 지금. 쪼꼬뽀는 1등이야. 이 사람 기계인가 보다. 뭐 용도 섞고 하네. 그래도 기계여도 뭐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다 하나씩 하는구나. 쪼꼬뽀 승. 쪼꼬뽀 하하. 낮게 하는데? 낮게 해. 나 오래 살아요. 이거 1등 하는 거 아니야? 운이구나, 진짜. 야수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뭐할거 없어. 돌려. 야수 없고. 승리의 용. 아, 지금 돼서 용으로 변경? 야수 말고 지금 용? 아 너무 늦었어. 야수해. 근데 얘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 뭘로? 솔직히 얘는 얘 팔고 얘 팔고. 아돈 없으니까 놔두지 뭐. 그리고 이따가 토깽 사부? 그리고 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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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천보를 먼저 깨야 되니까 이 순서가 맞네. 그리고 뿅뿅 하고 얘가 뿅? 뭐딴 애한테 주던지 말던지 뿅뿅 하겠지. 아 그리고 얘 전투 함성이 발동이 안 됐구나. 그냥 미친 그냥 땡멀룩이네 땡멀룩. 2데미지 2데미지 주네. 아까 3데미지 3데미지 주더니. 아 이게 용 컨셉이구나. 용이랑 멀룩 섞고. 헉, 세다. 와 이거 어떻게 잡냐. 너무 세다. 6데미지 가능 가능. 네. 2데미지도 안 됐어. 와, 쪼꼬뽀 처음으로 피 달았다. 아닌가? 처음으로 피단건 아닌가? 이거 사서 팔아. 그리고 다119 무료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 너무 안 좋아. 효과 지금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이것도 진짜 필요 없어. 완전 안 좋아. 대박,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너무 안 좋다. 아, 이렇게 테크를 아군 카드를 유동적으로 바꾸던지 해야 되는구나.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얘를 뭐 팔고 딴걸 사던지 빨리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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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던지 뭘 하던지 해야 되는구나. 바로 꼴등 된거 봐라. 아니구나, 나 2등이구나. 아니 이렇게 막 다양하고 많이 좋은 거 샀는데 왜 밀린 거지? 와 근데 나 이거 되게 좋다. 천보 까고 까고 하는 게 거의 한 명당 두명 효과가 나네. 천보 까고 하는 거. 이게 대박이구나. 미친! 뭐야. 아, 이거 카드가 덕분에. 와, 여기서 밀릴 수도 있겠다. 여기서 승리! 와, 이거 아주 긴박한데? 와, 천보 환생. 와, 천보 하나 없었으면 이겼는데. 와, 이거 진짜 쫄깃하다. 진짜 쫄깃쫄깃하다. 강화하자. 이런 거 사면 되나? 아, 근데 제가 어느 사이에 이걸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 어느 사이부터 어느 순서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네. 천보 말고 얘를 살까? 강철 샤프? 아이씨 몰라. 아휴 머리 쓰기 싫어. 아 40초나 남았어. 너무 길다 근데. 가장 베스트 생각은 아 어차피 돈 없어서 안 되는구나. 됐다 됐다. 이 천보 부여가 되게 좋구나. 천상의 보호막이 한 턴이 아니라 그냥 다음 게임까지 쭉 부여니까. 신기하네. 내덱좀 봐요. 잡동산이라 그런지 기계 2라고만 써 있어. 기계 2.
천보 둘, 야수 하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기계 2야. 하나를 많이 사는 게 좋구나, 그래서. 미친, 뭐야, 이게? 무슨 버프가 이렇게 난 4-3-4-3-1-2-1-2인데? 30, 30 이렇게 어떻게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항복하면 난 3등으로 처리되나? 항복하면 점수 어떻게 돼? 사실 점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이거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부터는 쭉 밀릴 거니까요. 아, 그냥 꼴등으로 바로 되는구나. 그냥 꼴등 처리구나. 재미없다.